오늘 이 시간에는 기타줄 교체 방법 요령 기타줄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기타줄을 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자 일단 무릎 위에 이렇게 눕혀 놓습니다. 더 안전한 것은 뭐 탁자 위나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탁자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할 때보다 이렇게 하다가 무릎에 올려놓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하는 방법으로 소개시켜드리면 무릎에 올려놓고 기타 줄을 일단은 풉니다. 자, 푸실 때 기타 줄은 6줄이죠. 1번 줄부터 6번 줄까지 있는데요. 뭐 순서는 뭐 상관없습니다. 6번 줄부터 천천히 네, 돌려서 뭐 풀거나 1번 줄부터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줄부터 자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려서 푸실 때 기타 줄이 감기는지 풀리는지 확인하시면서 돌려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통기타 같은 경우는 6번 줄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줄이 풀어집니다. 이렇게 푸는 쪽으로 돌려야지 잘못 돌렸다가 줄이 팽팽해져서 끊어질 수가 있죠. 자 어느 정도 끝까지 네. 푸셔도 되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흘렁흘렁 해주면 자 5번 줄을 풉니다. 자 6번 줄 자 6번 줄 풀고 5번 줄 푼 다음에 자 5번 줄도 이렇게 어느 정도 찰랑찰랑 뭐 흘렁흘렁 해졌을 때는 또 4번 줄 넘어갑니다. 자 소리가 맞아지는 거 들리시죠? 자, 4번 줄도 어느 정도 이렇게 흘렁 헐거워졌을 때 또 3번 줄로 갑니다. 자, 3번 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지 않게 3번 줄 잘 잡으시고 이렇게 치면서 소리를 확인하셔도 좋고 아니면 눕힌 상태에서 돌리려면 좀 힘드니까 일단은 이렇게 세워서 3번 줄을 풉니다. 자, 여러분들 푸실 때 푸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 귀찮고 힘들다 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 기타 구입하실 때 줄감기라고 네 사은품을 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싸니까요. 풀 때도 이렇게 해서 돌리면 뭐 되겠습니다. 이거 돌릴 때도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세워서 기타 줄을 풀리는 쪽으로 돌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푸는데 푸는 거는 돌리는 것보다 솔직히 손으로 이렇게 푸는 건 좀 빠를 때가 있어요. 자 줄감기에서도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이 기계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줄 갈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는 뭐 줄을 뭐 연중 행사로 1년에 한 번 뭐 6개월에 한 번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연주와 또 가르치는 일들을 하다 보니 기타 줄 갈 일이 많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 도구로 이용해서 빨리 핍니다. 줄을. 왜냐면 줄 풀다가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1번 줄까지 세상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이런 1번 줄까지 다 이렇게 흘렁흘렁하게 풀었습니다. 꽤 완전히 안 풀고 왜 이렇게 약간 헐거워질 때까지 이렇게 풀냐면 자 이제부터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타 줄에서 자, 6번 줄을 이제 다시 완벽하게 뺍니다. 이제부터 자 6번 줄을 이렇게 돌려서 빼실 때 주의할 점이 자 끝에가 이 끝에 보시면 뾰족하게 이렇게 오므러져 있어요. 낚싯바늘처럼. 왜냐면 기타 줄을 갈 때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뺄 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손 잡고 있는 손에 찔린다든지 그래서
아,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피가 나게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히 빼주셔야 되고, 또 제가 미리 이렇게 다 아픈 이유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집에 니퍼나 배지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푸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자, 6번 줄은 이미 뺐죠. 5번 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 니퍼로 5번 줄을 먼저 잡고 이렇게 돌리면서 뺍니다.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니퍼로 5번 줄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고 끝에쯤에서 니퍼로 잡아 뺍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요 끝에 뾰족한 부분이 손에 네, 찔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굳이 뭐 집에 니퍼나 뭐 벤치가 없다고 해서 그럼 줄을 못 가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손 몇 번 찔리고 말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찔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심히 하면. 그래서 굳이 니퍼 사달라고 조르지 않아도 됩니다. 벤치 없냐고 울고불고 아빠한테 내놓으라고 떼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일단 제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먼저 줄 끝에쯤에 이렇게 잡은 다음에 푼 다음에 마지막 다 풀릴 때쯤에 이렇게 쏙 뺍니다. 자, 이번에 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으로. 자, 6, 5, 4번 줄까지는 제가 다 풀었습니다. 자, 3번 줄. 3번 줄 같은 경우도 헐거워진 상태에서 왼손으로 돌리고 오른손으로는 왼손으로 돌리고 오른손으로는 비비지 마시고 줄을 이렇게 살짝 잡아당겨줍니다. 풀릴 때까지, 쏙 빠져나올 때까지. 자, 그리고 기타는 안정되게 이 오른팔로 딱 잡은 상태에서. 자, 아, 이거 줄이 많이 감겨 있네요. 3번 줄 같은 경우는. 자, 자, 이 상태에서 줄을 잡아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줄을 푸니까 점점 늘어나면서 줄이 어떻게 돼요? 끝에는 쏙 빠지겠죠. 자, 빠져라. 와, 3번 줄이 굉장히 많이 감겨 있었네요. 어, 순간 푹 하고 빠졌죠. 네, 이런 거 주의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줄도. 자, 그리고 이렇게 푼 줄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놓기보다는 이렇게 내 뒤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립니다. 자, 아까 돌렸을 때 제가 많이 안 돌려놔서 그런지 한참 돌려놔야 할 것 같아요. 자, 문명의 이기 도구를 이용해서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빨리 돌리면서 그 다음에 아야,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줄 풀다가 방금 제 이마에 맞았어요. 자, 자, 이런 사태가 그렇다고 이마에 뭐 편하진 않습니다. 놀랄 뿐입니다. 발생하기 때문에 벤치나 니퍼로 끝을 살짝 잡아주고, 오, 낚시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아시겠다. 이렇게 싹 낚싯바늘 여기 빼듯이 딱 잡고 조심히 이렇게 또 내려놓습니다. 자, 마지막 1번 줄입니다. 자, 1번 줄 같은 경우도 아까 같은 방법으로 또 해보겠습니다. 자, 원초적인 방법. 니퍼나 벤치가 없을 때 1번 줄을 잡고, 자, 1번 줄 어디 가냐? 잡았죠. 왼손으로 계속 돌립니다. 돌리면 점점 1번 줄은 이렇게 헐거워집니다. 점점점. 그러다가 거의 빠질 때쯤이 나오겠죠. 근데 기타 줄이 많이 감겨 있으면 한참 돌려야 돼요. 한참. 자, 여러분들 인내심 갖고. 자, 1번 줄을 쫙 돌리다 보면 거의 끝에쯤에서 이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풀렸는데도. 뭐냐면 끝에가 낚시바늘처럼 이렇게 항상 이렇게 구부려진 상태니까 이게 잘 안 걸려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조심히 끝에 좀 가서 조심히 빼야 됩니다. 이렇게 살짝. 아, 그럼 세게 빼면 어떻게 된다? 아까처럼 이마에 날라오거나 손에 찔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섯 줄을 다 일단은 줄감기에서 풀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시 눕힙니다. 눕힌 상태에서. 자, 이번엔 기타 줄이 여기 그래도 매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브릿지. 자, 브릿지에 여기 기타에 보면 동글동글한 것들 6개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 브릿지, 핀이라고 하는데, 핀? 브릿지에 있는 핀.
핀이라고 해서 브릿지 핀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핀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뭐 제거를 해야 되니까 없애라는 소리가 아니라 뽑아야 됩니다. 뽑을 때 여러분들 주의할 점이 이거를 손으로 잡아서 빼지는 게 있고 헐거워진 것은 손으로도 잡아 빼지지가 않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 그럴 때는 처음 가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 상황인데 기타줄을 좀 많이 갈아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몇 번 갈아보신 분들은 예, 도구를 이용합니다. 도구. 자, 아까 줄과 함께 그 상고에 보면 끝에 여기 홈이 조금 이렇게 파여져서 지렛대 원리처럼 이렇게 쑥쑥쑥쑥 넣어서 살살살짝 넣어서 기타줄을 이렇게 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타 20년 인생에 특징이 있습니다.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싸고 질이 나쁜 통기타일수록 이게 정말 안 빠집니다. 오랫동안 줄을 뭐 안 갈아서도 이유가 또 있겠지만 뭐 제품의 질 차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단단히 박혀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머리 핀, 이 핀이 원래 송곳니처럼 깊숙이 박혀 있거든요. 못 빼서 이 머리 핀, 그러니까 핀의 이 머리 부분을 속된 말로 이 대가리를 날린 적이 있습니다. 빼려다가 가위로 아니면 뭐지 손톱깎이 등으로 이걸 억지로 뽑으려다가 머리만 톡, 생선으로 비유하자면 대가리만 톡 날아가서 거의 뭐 기타 수리점에 맡긴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저도 지금 힘들게 안 나오죠. 그럴 경우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 샀던 기계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뽑아져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줄과 함께 샀던 지렛대처럼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죠. 여기로 쪽 머리를 넣어서 툭 올린 겁니다. 마치 오프너처럼 병따개 원리처럼.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없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방법을 알려드리면 손으로 빼도 안 빠질 경우에 자 집에 니퍼나 팬츠 그렇지만 가위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위는 날카롭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머리핀 대가리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이 끝을 잡고 억지로 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살살살살 이렇게 약간 움직이면서 위로 올리면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예를 들면 그 오프너처럼 뭐 가위의 그 잠시만요. 자 집에 가위 있죠? 가위를 이렇게 벌리지 마시고 벌려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벌려서 하지 마시고 오므리 상태에서 이거를 아래에서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쭉쭉쭉쭉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것도 잘못하다가 머리 핀이 나갑니다. 그래서 가위도 비추합니다. 비추 비추란 거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니퍼나 펜치를 가지고 이렇게 살짝 들어올립니다. 들어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빠지죠. 마치 치과에서 의사가 입 뽑듯이. 자, 송곳니 두 번째 송곳니 뽑았습니다. 자, 꼭 시술하는 거네요. 자, 그래서 기타 줄 지금 2번 줄을 송곳니 뺐고 자, 3번 줄도 송곳니를 뺍니다. 자, 송곳니라고 했는데요. 이걸 브릿지 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3번 줄도 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손으로 이렇게 해서 안 빠진다. 대부분은 안 빠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렛대 이 줄과 함께 보면 아까 보여드렸죠? 지렛대를 이용해서 해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쏙 올라옵니다. 자, 뽑았죠?
그것도 세 번째. 자, 네 번째 소곤이도 이렇게. 자, 이렇게 해봅니다. 해보다가 여러분들 안 돼요. 봐, 저도 지금도 안 되는 게 있죠. 이게 약해서 그래요. 이게 예, 끼워주는 사은품이라 예, 싼 게 비싸. 네. 자, 그래서 그래도 쓸만합니다. 감사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구입한 건데요. 좀 더 강력해요. 그래서 경구에서 하다 보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역시 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사달라고 떼쓰고 조르면 안 돼요. 없어도 돼요. 뭐 이제 몇 번이나 쓴다고 그쵸? 저처럼 이제 자주 가실 분들은 꼭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리퍼너 펜치를 이용해서 아주 살짝 잡은 상태에서 살짝 돌림 살짝 움직이면서 위로 올립니다. 세게 하면 대가리 날아갑니다. 자, 정정하겠습니다. 머리가 날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빼입니다. 자,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자, 나옵니다. 자, 거의 뭐 애 나오는 것 같네요. 자, 나와라. 자, 거의 다 나왔습니다. 어깨로 빼려고 하지 말고. 야, 이건 굉장히 기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뽑았고 마지막 한 개 남았습니다. 한 개. 자, 한 개도 손으로 안 되니까 자, 리퍼로. 오, 이거 쑥 빠졌네요. 이거 좀 짧네요. 아, 참 이것도 길이도 네, 다양하네요. 원래는 일정해야 되는데 네, 기타의 가격과 질에 따라서 그것도 뭐 상태가 다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타 줄이 지금 현재 이렇게 뽑혀져 나와요. 이제 그 핀에서 그렇죠? 그렇다면 이 줄을 이제는 못 쓰게 되는 줄이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갈 때쯤 정도 되면 줄이 녹슬었거나 뭐 끊어졌거나 하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버릴 때 익힌 줄을 그냥 이렇게 탁 버리면 자, 엄마한테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런히 해서 줄을 묶습니다. 자, 줄을 묶을 때 이렇게 잡고 원으로 이렇게 원으로 만듭니다.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자, 원으로 묶는 상태에서 자, 요거를 넣어줍니다. 긴 부분을 이렇게. 그리고 또 이것도 이 아래로 넣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듭니다. 짜잔 짜잔. 자, 이렇게 버려야 엄마한테 혼 안 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쓰레기통으로 슉. 자, 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줄이 다 이렇게 정리된 상태입니다. 할 수가 없겠죠? 자, 이제부터 새로운 줄 여러분들이 구입해 놓으셨거나 집에 있던 기존의 줄을 사놨던 줄을 자, 갈아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기타 상태를 보시면 이 상태에서 지판을 보시면 와, 여기 보세요. 와, 지금 이 기타가 학생들이 쓰는 기타거든요. 아, 더러운 녀석들. 뭐 먹다가 침도 흘리고 코도 이렇게 묻어있고. 어우 썩은데. 어우, 냄새도 나고 장난 아닙니다. 여기 보면 먼지도 쌓여있고요. 아, 이럴 때 자, 집에 있는 헝겊이나 또 기타 사면 주는 융을 이용해서 한번 1년에 한번 하는 연중 행사처럼 여러분들 명절 때 옛날에는 명절 때 목욕을 했죠. 기타 줄 가는 김에 한 번씩 닦아줍니다.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옛날 어르신들이 머리 감는 김에 세수하고 맞나요? 자, 핸드폰 기능 오락 한번 하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닦아줍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이거 닦는 거 일단 줄을 다 푼 상태에서 뭔가 닦을 때가 많습니다. 그쵸?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지판을 좀 닦아줍니다. 지판을 잘 먼저 가장
여러분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헝겊이나 걸레를 가지고, 그리고 뭔가 여기가 아주 뻑뻑하지, 건조하죠. 그러니까 뭐 이물질이 잘 안 닦이겠죠. 이럴 때 클리너, 뭐 저는 이제 기타 전용 뿌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뿌려줍니다. 자, 이걸 한 번씩 뿌려주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가장 더러운 헝겊으로 이렇게 한 번씩 닦아줍니다. 아까 묻어있던 더러운 코를 뭔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거합니다. 쭉쭉쭉쭉쭉. 자, 기타줄 교체하는 방법, 기타줄 가는 방법 보러 왔는데 닦고 있는 거 보려니까 너무 지루하고 짜증나죠? 그러신 분들은 이 부분을 빨리 감기 탁탁탁탁 해서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저도 지금 기타줄을 가는 거라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하기가 조금 별시기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닦고 가겠습니다. 더러운 녀석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깨끗함을 생각하시면서, 와, 얼마나 이렇게 오래됐는지 화석처럼 굳어 있어요. 이 코가 콘지 침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와, 장난 아닙니다. 보세요. 여기 보이시나요? 와, 안 떨어져. 여기도. 자. 자. 이렇게 꼼꼼하게. 자. 깨끗하게 제거를. 와, 껌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었지? 자. 좀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제가 아까 뿌리는 거 그걸 꼭 사야 되냐, 뭐 제가 이렇게 쓰던 제품입니다. 다 핑거보드. 이걸 뭐 이제 핑거보드라고 하는데요, 지판 딱 됐었는데 여러분들 굳이 뭐 또 사야 된다고 부모님들께 뻥쳐가지고 남겨먹지 마시고. 자, 집에 있는 물티슈, 만능 수건이죠. 자, 물티슈로 닦아주면 됩니다. 뭐 저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 1년에 한두 번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쓱쓱 뭐 꼼꼼하게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아까 그거 묻어 있어서 꼼꼼한 게 한 것뿐이고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뭐 먼지 정도만 묻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물티슈로. 자, 물티슈 보시면 와, 이렇게 됩니다. 자, 얼마나 안 닦아줬으면. 자, 이렇게 꼼꼼하게 프렛도 해줍니다. 와, 기타줄 교체 영상인데 무슨 기타줄 교체보다는 기타 닦는 요령, 기타 닦는데 더 시간을 많이 걸리는 거 있습니다. 자, 지판을 닦아준 다음에, 와, 지판에서 빛이 나죠. 반짝반짝. 자,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약간 마른 그 융 부분으로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우리 기타에 물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거해 주고 나서 이제 바디 부분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시중에는 이렇게 뿌리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바디 전용 뭐 폴리시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또 쭉
쭉 나와라. 쭉, 쭉 짜줍니다. 짜준 상태에서 잠깐 놔두고, 자 닦아줍니다. 자, 이 울림통 부분도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브릿지, 이 나무 있죠? 여기 브릿지라고 합니다. 브릿지도 닦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새들, 새들이 잘못하다 이렇게 쏙 빠집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원래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는 빠지는 건데, 이렇게 빠졌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아주, 자, 그랬을 때, 빠졌을 때,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가 앞인지 여기가 뒤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들을 웬만하면 안 빠지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또 빠졌으면 그 원래 꽂아져 있던 그대로 넣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것이 기타 줄 높이와 또 음정을 맞추는데 아주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새들인데요. 말의 안장이란 뜻이죠. 그래서 안장에 얹어 놓듯이 제 거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처음에 여기 홈파진 데가 아래로 가게. 자, 이렇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혹시 빠지지 않게 조심히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바디를 닦아줬으면 이제 옆에도 한 번씩 닦아줍니다. 측면도.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잡는 이 넥 뒷부분도 이렇게 쭉쭉쭉쭉 한 번씩 닦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앞에 헤드, 머리 부분도 아까 붙여놨던 그 후리시로 한번 이렇게 쭉쭉쭉쭉 닦아줍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줄은 가봐야 되는데 줄 교체는 온데간데 없이 줄 기타 닦느라 시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이래요. 줄 한 번씩 갈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기타를 닦아주는 날이거든요. 줄 가는 날이. 줄 가는 시간보다 닦는 데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게 하면 나름 또 기분도 좋아지고 또 새롭게 마치 샤워하고 새로운 속옷을 갈아입은 듯한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샤워나 목욕하고 나서 그 전에 입었던 속옷 입으려면 찝찝하죠? 뭐 그런 느낌처럼 이왕 기타줄 새고 갈 때 한번 기타도 이렇게 깨끗이 닦아주면 기분도 좋고 기타도 좋아할 겁니다. 맞나? 안 좋아하면 말던가. 자, 이렇게 너무 꼼꼼한 닦는다. 무슨 강좌 시간에 자기 기타 닦고 있는 사람들을 들으라고 하는 이 영상에다가 자기 기타 닦고 있고 참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왕 닦는 거 깨끗이 닦게. 자, 추구판 그 다음에 뒤에도 이렇게 여러분들 한 번씩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이. 자, 여기 뒷부분도 꼼꼼하게. 자, 또 뒤에 딱 끌려다가 또 여기 빠졌어요. 조심히. 자,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껴놓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타도 닦았고, 오, 빛나는 거 봐. 네. 아, 깨끗해졌죠. 자, 이 상태에서 기타 줄을 갈아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각자의 줄마다 제품도 다르고 뭐 게이지도 다를 거예요. 자, 그렇지만 분명한 건 1번 줄, 여러분들이 구입한 거에서 제일 얇은 1번 줄을 꺼내놓습니다. 자, 1번 줄부터 갈아 껴도 되고 6번 줄부터 껴도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더 잘 보이도록 6번 줄부터 껴보겠습니다. 왜냐면 1번 줄은 화면상에 너무 좀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6번 줄입니다. 자, 색깔 있죠?
저한테 색깔 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줄은 대부분 일반적인 줄은 없어요. 제 이 기타도 원래 껴져 있던 줄은 일반적인 그 구리 색깔 같은 갈색이었죠. 자, 근데 저는 뭐 이 제품 기타 줄을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홍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줄입니다. 제일 가장 굵은 줄이죠. 가장 굵은 줄을 먼저 잡은 상태에서 6번 줄, 아까 핀 송곳니, 송곳니 하나를 집습니다. 송곳니는 6개가 뭐 정해진 건 없어요. 다 비슷한 규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나 잡고 빼놨던 송곳니 중에서 6번 제일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칸에 줄을 먼저, 이 줄에 있는 대부분 줄에 보면 여기 보면 끝에 이렇게 바늘 구멍 그 바늘 머리에 있는 것처럼 구멍이 이렇게 나 있을 겁니다. 자, 바늘 그 실 넣는 구멍처럼 바늘 머리처럼 이 동그란 부분에 달려 있는 곳을 이 구멍에 넣습니다. 자, 핀 뺐던 구멍에 먼저 줄을 넣고 그 다음 이 송곳니로 끼입니다. 쑥 밀어넣습니다. 자, 손으로 꾹 누르면 됩니다. 이거는 뭐 벤치까지 뭐 도구를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손으로 꾹 누르시면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박혀 있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 줄을 왼손으로 쭉 잡아당긴 다음에 눕혀요. 자, 이 상태에서 약간 다리를 이렇게 돌립니다. 기타가 안정되게, 안 그러면 기타 갈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하셔도 좋고 탁자 위에 올려서 하시는 게 안정적일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기타 줄을 일단 오른손으로 먼저 잡습니다. 오른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자, 제가 조금 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온 상태에서 기타 줄을 오른손으로 잡고, 자, 6번 줄. 자, 여러분들 헷갈리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기타 줄에서 6번 줄은, 통기타에서 6번 줄은 맨 위에 넥 쪽 안쪽에 있는 게 6번 줄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가 6번 줄, 제일 굵은 줄, 6번 줄입니다. 예. 그래서 얘 구멍으로 요 위에 홈이 6개 파져 있는데요, 이 홈 위에 걸쳐지도록 여기 일단은 쑥 낍니다. 나오죠? 예, 나왔죠? 여러분들 쑥 넣는 거 보이시죠? 마치 실을 가지고 바늘을 구멍에 넣듯이 쑥 넣습니다. 넣고 최대한 이렇게 쭉 뺍니다. 쭉 빼면 이렇게 줄이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빼졌죠? 그 상태에서 줄을 어느 정도 남겨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주먹을 이렇게 넣어봅니다. 넣어보시고 이렇게 됐죠. 이 정도 보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합니다. 뭐 눈대중으로 하기 힘들게 이렇게 눕히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세워서, 손이 작으신 분들은 좀 더 이렇게 뭐 하셔도, 보자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자기로 이 정도에서 줄을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된 상태에서, 자, 됐죠? 이 오른손으로 왼손, 잡고 있던 왼손을 구부립니다. 어디로 구부리냐면 위쪽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줄을 구부려서 딱 구부려졌죠? 자, 그 상태에서 오른손을, 왼손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뺍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오른손이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왜 가야 되냐면 이제 왼손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자, 그 상태에서 왼손으로 줄감개를 돌리는데, 중요한 게 6번 줄은 아까 풀 때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감을 때는 왼쪽으로 돌려야 돼요. 왼쪽으로 계속 돌립니다.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돌릴 때, 자, 얘 세워놓은 게 여기까지 옵니다. 줄까지. 자, 그랬을 때 줄을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뭔가
줄을 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감은 줄을 아, 이 세워져 있던 줄을 아래로 넣습니다.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게 넣은 상태에서 감아줍니다. 줄을 자 감아준 상태에서 자두 번째 올때자또 세워놓은 게 이렇게 감다 보면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아래로 들어가게. 자, 왼손으로 이거를 아래로 내려주면, 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막 뭔가 혼동이 오고 헷갈릴 텐데요. 자, 이렇게 되면 기타 줄이 아주 이렇게 좀 돌리다 보면 6번 줄은 금방 감겨요. 자,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계속 돌립니다. 이렇게 띄워주면서 돌리다 보면 줄이 팽팽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의하죠? 자, 돌리다 보면 얘 아까 그 송곳니가 어떻게 돼요? 그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줄이 잡아당기니까.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손으로 쑥! 야, 들어가. 마치 두더지 게임 할때 머리가 쏙 나온 것처럼 나와요. 쑥 눌러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올 때를 대비해서 오른손으로 누르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줄이 팽팽해질 때는 왼손으로 계속 감습니다. 그 대신 왼손으로 계속 감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줄이 너무 팽팽해지면 안 되고요. 언제까지 감냐면 어느 정도 이렇게 소리가 날 정도만 되면 일단은 오른손만 신경 쓰시고 자 지금 제가 한번더 넣었습니다. 이게 아뭐 싸구려 기타일수록 그리고 뭐 이렇게 좋은 기타가 아닐수록 이게 잘 튀어나와요.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뭐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신경 쓰셔야 돼요. 자 어느 정도 이렇게 됐을 때 놔둬요. 왜냐 이따 튜너기를 가지고 정확하게 맞출 때할 거거든요. 그리고 기타 줄 끝이 자 보시면 아 여기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5번 줄 감을 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5번 줄도 준비된 5번 줄로 감아보겠습니다. 와, 기타 줄 교체하는 게 진짜 일이죠? 큰일입니다, 큰일. 자, 5번 줄. 5줄 맞나? 5, 4, 3, 2. 맞네. 자, 5번 줄. 저는 5번 줄이 파란색이지롱. 자, 여러분들은 색깔이 일반적인 색깔인데요. 제가 일부러 좀 컬러풀한 색을 사서 해봤습니다. 멋있어 보이려고 소리랑 상관없이 자 5번 줄도 6번 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높은 상태에서 아까 송곳니를 준비합니다. 송곳니 하나 잡고 5번 줄또 6번 줄 아래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있는 구멍에 6번 줄 아래에 있는 구멍에 5번 줄을 넣습니다. 쑥 넣고 이 송곳니를 넣습니다. 자 넣고 5번 줄을 살짝 이렇게 잡아당겨 줍니다. 왜냐면 5번 줄이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으면 송곳니는 이 정도 있는데 너무 아래에 들어가 있으면 이따 줄 감기 할때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핀을 넣고 살짝 줄을 잡아당겨 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또 5번 줄을 자, 6번 줄로 5번 줄. 자, 얘가 6번 줄이었기 때문에 얘는 5번 줄, 줄 감기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6번 줄, 그 다음에 5번 줄입니다. 5번 줄, 이또 줄감기에다가 이 구멍에 잘 맞춰서. 자, 구멍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구멍. 자, 쑥.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쑥 뺍니다. 손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팽팽해질 때까지. 자, 뺀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손 집어넣고 보자기 한다. 그 상태에서 이 정도 높이 이렇게 흘렁거리는 정도.
일단 해놓고 어느 정도 좀 여유 있게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5번 왼손을 잡고 있던 5번 줄을 구부린다. 위로 하늘 향하게. 자, 이 구부린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오른손이 간다. 자, 가서 어디 있냐면 요 다섯 번째 홈이 있습니다. 홈이 이게 상현주라고 하는데요. 너트 위에 있는 너트라고 합니다. 자, 상현주 너트의 다섯 번째 홈에 이렇게 5번 줄을 안착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왼손으로 또 이 줄관계를 돌립니다. 또 열심히 돌립니다. 자, 돌릴 때, 자, 이렇게 돌리다가, 자, 여러분들이 이 돌리는 거 돌리다가, 자, 여기서 줄을 한번 이 세워졌던 것이 요 안에 이 기존에 눕혀져 있던 5번 줄 안으로 한번 먼저 들어갑니다. 먼저 한번 들어간 상태에서 한 바퀴 정도 돌립니다. 자, 돌리다 보면 주의할 점이 요 끝이 이렇게 다시 안 돌아오게 이렇게 잘 아래를 내려놓습니다. 자, 돌리죠. 돌리다 보면 또 이 세워진 이 줄이 옵니다. 이때는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워진 상태로 줄이 감겨야 됩니다. 자, 안 세워지면 다시 또 세워요. 그래야지 줄이 꼼꼼하게 잘 감깁니다. 자, 계속 돌리다 보면 이 아래로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홈에 다시 안착시킨 상태에서 계속 돌려줍니다. 팽팽해질 때까지. 자, 기타 줄이 이렇게 감기면 아주 안정되게 튜닝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화면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최선사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줄도 어느 정도. 자, 그리고 이 핀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또 확인해야 돼요. 나왔으면 눌러주시고. 자, 어느 정도 튜닝을 완전히 뭐 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4번 줄 가겠습니다. 자, 4번 줄도 준비해 놓은 4번 줄을 꺼냅니다. 자, 그 상태에서 또 이렇게 푸신 다음에, 자, 6번 줄, 5번 줄에서 헷갈렸다 하시더라도 4번 줄을 보시고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눕힙니다. 4번 줄 왼손을 잡고, 자, 오른손은 아까 빼놨던 송곳니 다시 임플란트를 합니다. 자, 4번 구멍에, 자, 4번 구멍은 아래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구멍에, 6번 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아래, 5번 줄 아래 구멍에 먼저 기타 줄 먼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송곳니 임플란트 심습니다. 자, 머리핀 자, 꾹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줄을 한번 살짝 잡아 당겨줍니다. 그러면 쑥 올라오는 느낌이 날 거예요. 자, 안 나와도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6, 5, 하나, 둘, 세 개가 6, 5, 4번 줄이 이렇게 임플란트가 심어졌습니다. 아직 세 개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눕혀놓은 상태에서 어디 줄로 간다? 4번 줄. 자, 4번 줄을 또 잘 보여주기 위해서, 자, 4번 줄은 6번 줄, 5번 줄, 그 다음에 4번 줄입니다. 이 4번 줄에 또 이 4번 줄을 넣습니다. 구멍에. 자, 구멍이 이렇게 일자가 되게끔 돌려서, 줄관계를 돌려서 여러분들이 구멍을 일자로 맞춥니다. 기타 줄과 이렇게 쏙 넣기 편하게 돼 있죠. 되도록 줄관계 돌려서 맞춘 다음에 또 왼손으로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그럼 또 팽팽해졌죠. 그 상태에 할 일이 어떻게 한다? 다시 팽팽히 잠 상태가 아니라 하나 다시 이 오른손으로 기타 줄을 이렇게 넣어서 이 정도 줄이 여유가 생기도록 놔두고 대신 왼손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 정도 됐죠? 그 상태에서 왼손을 그대로 이렇게 구부립니다. 왼줄을 세워지잖아요. 그쵸? 그 상태에서 오른손이 갑니다. 어디로? 이 네 번째 있는 홈에 또 이렇게 딱 누르고 있습니다. 자, 오른손가락으로. 그 다음 왼손은 그럼 자유로워지죠? 자, 왼손으로 줄감께를 또 돌려줍니다.
계속 돌려줍니다. 쭉쭉쭉쭉 돌리다 보면, 자,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돌리다 보면 이 세워지는 이 줄이 돌아가잖아요. 돌아갈 때 이 아래 줄을 통과할 때 위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한번 넣어줍니다. 넣어줄 때 이거를 좀 살짝 들어서 이렇게 아래로,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오른손가락을 눌러서 한번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또 돌려줍니다. 계속 지금 그러면 이 줄이 아래에서 통과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돌리다 보면 또 이 세워진 줄이 아까 그 자리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세워서 이때는 그냥 위로 지나가게, 얘가 이 줄을 위로 지나가게, 아까 집어넣었죠? 한번, 네, 그 위로 지나가게 이렇게 하면 줄이 튜닝을 하고 났을 때 줄이 빠지지 않고 아주 견고하게 안정되게 줄이 감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팽팽해지면 느낀 겁니다. 그리고 다시 손보니 한번 봅니다. 임플란트 한 게 잘 박혔는지. 가격도 비싼데, 자, 이건 쌉니다. 몇백 원 안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완전히 뭐 팽팽하지 마시고 그냥 어느 정도 줄이 이렇게 좀 소리가 날 정도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6, 5, 4번 줄까지 갈았습니다. 자, 3번 줄, 2번 줄, 1번 줄까지 갈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각각에 맞는 줄 위치에 껴야 됩니다. 엉뚱한 곳을 껴서 열심히 돌리지 마시고, 6번 줄, 그 다음이 5번 줄, 그 다음에 4번 줄, 그 다음에 3번 줄은 어딜까요? 일단 보시죠. 자, 준비한 3번 줄을 또 풉니다.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기타 줄 세트 사고 나서 차례대로 3번 줄에 번호가 써져 있거든요. 그 번호 잘 보시고, 왜냐면 줄 굵기가 1, 2번 줄 같은 경우는 헷갈리거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3번 줄. 예쁜 보라색입니다. 자, 3번 줄을 이렇게 풀어. 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눕혀서 왼손에는 3번 줄의 끝에 동그란 동그라미 홈이 파져 있는 쪽으로 잡으시고, 자, 임플란트 시술합니다. 송곳니 브릿지 핀을 잡으시고 머리 부분을 잡으시고, 자, 먼저 기타 줄을 넣고 세 번째 구멍에 넣고 핀을 심습니다. 자, 임플란트 심듯이, 그리고 이 줄을 한번 쑥 올려줍니다. 안 올라오면 맞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송곳니는 꾹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됩니다. 3번 줄 올라있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3번 줄 찾아갑니다. 3번 줄 헤드에 있는 3번 줄 주막기. 자, 어디냐? 여러분들 여기다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1번 줄입니다. 여기는 2번 줄 줄감기고, 여기가 바로 3번 줄 줄감기 구멍입니다. 그래서 3번 줄 또 줄감기 구멍이 또 일직선이 되게 껴지도록 여러분들이 여기에 넣습니다. 자, 넣은 상태에서 3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 뺍니다. 자, 지금 저는 지금 이렇게 무릎 위에 놓고 하지만 여러분들 안정되게 이렇게 눕혀서 해놓고 하셔도 됩니다. 자물쇠 이게 쿵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기타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랍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앉아서 할 때는 꼭 바디를 잡으시면서 주의하시면서, 자, 3번 줄은 여기다. 3번 줄 기타마다 뭐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생긴 모양의 기타는, 통기타는 여기가 아래에 있고 이 왼 끝에 있는 게 3번 줄입니다. 3번 줄을 잡고 쭉 뺍니다. 팽팽하게.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눕혀서 이 줄을, 3번 줄을 여유를 갖게 한다. 그 다음에 갖게 했으면 구부린다. 쭉 구부린다. 그리고 오른손은 3번 줄 홈에 있는 이, 이걸 보고 너트라고 해요. 상현주라고도 하고 한문으로. 자, 이렇게 잡고 꾹 누릅니다. 이 집게손가락으로 꾹, 왜냐면 홈에 들어가도록. 그리고 줄이 이렇게 텐션을 갖게. 그 상태에서 3번 줄 감개를 또 어떤 방향으로, 자, 주의할 점이 여기서는 시계 방향으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반시계 방향 돌렸거든요. 6번 줄, 5번 줄, 4번 줄은 이렇게 왼쪽으로 돌렸는데 이 아래 3번 줄부터는 오른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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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줄이 이렇게 감기도록 이렇게 감기도록 자 그 상태에서 일단 줄이 또 이렇게 세워진 부분이 아래로 한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쭉 헷갈리실 때 있을 텐데요. 자 모르겠다 그러시면 그냥 세워진 상태로 쭉 돌려도 돼요. 저도 그렇게 몇십 년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아주 견고하게 묶는 방법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오른손 주의할 점이 집게손가락 꾹 누르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왼손으로 막 돌립니다. 자 돌리다 보면 또 세워 이 여분의 이 세워진 줄이 또 옵니다. 한 바퀴째. 그럼 이걸 세워서 이제 그대로 줄이 아래로 가도록 돌려줍니다. 꾹꾹 쭉 이거는 이렇게 어디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자 헷갈리네 오른쪽 맞죠? 자 왼손으로 잡고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왼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돌리고 오른손은 잡고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또 팽팽하게 되면 줄이 예쁘게 이렇게 가지런히 됩니다. 그래서 이 홈이 꼭 3번 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주의하실 점이 이 너트의 너트 부분의 세 번째 홈에 딱 줄이 3번 줄이 가도록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줄이 안 맞아도 돼요. 지금은 이 상태로 자 그 다음에는 2번 줄 알아보겠습니다. 자 2번 줄 줄을 또 준비합니다. 자 2번 줄에서 줄 감게 자 2번 줄이 준비가 됐습니다. 2번 줄을 또 저기 여기 부분 이 동그란 부분을 잡은 상태에서 송곳니 하나 준비합니다. 자, 송곳니 하나 준비된 송곳니로 이렇게 또 꽂아 넣습니다. 자, 먼저 줄부터 넣어요. 줄부터 두 번째 구멍에 넣고 임플란트 심고 자, 송곳니 꾹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왼손 저기 봐요. 줄로 한번 쑥 잡아 뽑아줍니다. 그 상태에서 어디로 간다? 헤드로 헤드 부분으로 가서 자 오른손으로 바늘 구멍에 넣듯이 자 2번 줄 줄간께는 여기입니다. 3번 줄이 여기였죠. 2번 줄은 아래에서 중간에 있는 게 2번 줄입니다. 자 구멍에 또 넣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 보이시면 안경 쭉 끄고 자 이렇게 해서 쭉 잡아 당겨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여분을 또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여기 이렇게 보자기 정도 된 정도 이렇게 잡아 당깁니다. 왼손으로 그 상태에서 이거를 세우십니다. 왼손을 딱 꺾어 준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오른손 빼고 그 다음에 세워서 자 오른손은 그 상태에서 이 홈으로 간다고 그랬죠. 너트에 있는 이 하얀 부분 너트입니다. 홈이 파져 있어요. 2번 두 번째 칸에 잡고 집게손가락 누릅니다. 자 그러면 왼손이 이렇게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2번 줄 줄감게 다른 줄 줄감게 감고 돌리시면 안 돼요. 그럼 끊어져요. 그래서 피곤한 사람 많습니다. 자 피곤이 싫으시면 자 두 번째 줄감게를 잘 잡으시고 돌려줍니다. 지금 현재 오른손은 2번 줄 꾹 잡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잡을 때 지금 왼손으로 오른쪽으로 돌리겠어요. 시계 방향으로 쪽각쪽각 째깍째깍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잡고 돌리고 잡고 돌리고 자 그리고 기타 줄이 세워놓은 기타 줄이 처음에 한 번은 밑으로 들어간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오른손을 꾹 눌러주시고 평평하게
다음에 돌아갑니다. 자, 돌립니다. 열심히. 또 한 바퀴째 올 때까지. 자, 이번 줄 같은 경우는 줄이 가늘기 때문에 조금 에러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줄이 세워진 줄이 또 올 때는 이걸 세워서 다시 아래로 들어가게 합니다. 자,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냥 처음에 세워놨던 대로 계속 그 아래로 감기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타 줄을 손으로 계속해서 돌립니다. 언제까지? 팽팽해질 때까지. 자, 어느 정도 돌리면 또 팽팽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소문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다시 한번 눌러주십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다시 푹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다시 감아주시면 돼요. 자, 이번 줄을 감고. 자, 올라간 줄이죠. 마지막 1번 줄 남았습니다. 1번 줄. 자, 준비된 1번 줄을 하나 주시고. 자, 줄을 풉니다. 1번 줄 구입하시면 이렇게 감겨진 상태로 오기 때문에 이게 푸는 게 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줄 풀었습니다. 자, 풀었으면 또 여기 이 동그란 이 쇠가 있는 부분으로 잡고, 왼손을 잡고, 자, 오른손은 자, 송곳니 준비하시고, 자, 임플란트도 씻을 준비합니다. 자, 첫 번째 구멍에 나머지 맨 밑에 있는 구멍에 1번 줄 넣고, 자, 심습니다. 이제 줄을 먼저 넣고 송곳니를 심습니다. 자, 심은 상태에서 줄을 한번 쭉 잡아당기면 훅 올라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꾹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번 줄 헤드 부분에 있는 1번 줄을 갑니다. 자, 1번 줄은 이겁니다. 아래에 있는 맨 1번 줄. 헷갈리시면 돼요. 1번 줄 눕혀져 있을 때 1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 5번 줄, 6번 줄. 6, 5, 4, 3, 2, 1. 네. 그래서 1번 줄을 향해 돌진합니다. 줄을 자, 눈이 어두우시면 다른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잡아당겨줍니다. 1번 줄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 1번 줄을 또 쭉 끼워진 상태에서 뭐 해야 되냐면 이 오른손을 넣어서 또 이렇게 보호.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왼손으로 꺾어서 세워줍니다. 1번 줄을. 자, 그 상태에서 오른손이 가서 줄을 1번 줄을 잡고 1번 줄 홈에 이 상현주 너트에 있는 홈에 껴서 오른손으로 집게손가락을 꾹 눌러줍니다. 그 상태에서 왼손을 떼시고 줄감께 다시 시계 방향으로, 맞죠? 이게 시계 반시계 방향인가? 아무튼 헷갈리는데 이렇게 감기도록, 줄이 이렇게 감기도록. 그래서 왼손을 이렇게 돌리도록, 이렇게 돌리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줄이 아래로 한번 들어가게, 아래로 한번 들어갈 때 조심스럽게 한번 넣습니다. 이렇게 풀릴 수가 있어요, 줄이. 풀리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짜증나 하면 그냥 세워진 상태에서 그냥 그 밑으로만 감기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줄이 감겨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단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줄이 아주 견고하게 풀릴 일 없이 감기기 때문에 추천해 줍니다. 그 다음부터 이렇게 세워진 것이 그냥 세워진 상태에서 감기도록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계속 돌려줍니다. 언제까지? 줄이 팽팽해질 때까지. 자, 이렇게. 자, 이 줄을 이렇게 감습니다. 자, 줄이 6번 줄까지 다 감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줄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줄의 모양을 헤드 모양을 보시면 줄의 헤드 모양을 보시면 자, 6번 줄이 지금 보이시죠? 이 주황 색깔이죠. 오렌지 색깔이 6번 줄인데 6번 줄 이 상연주에 있는 너트에 있는 6번 줄 홈을 지나서 이렇게 감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슉 가서 이렇게. 이렇게 감기고 그다음에 5번 줄이 지금 파란색인데요. 이 보이세요? 파란색? 저 6번 줄 아래에 있는 파란색이 또 가서 이렇게 감겼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4번 줄 이 구리 색깔이 또 가서 또 이렇게 감겼고요. 이렇게 감겼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줄 보라색이 또 가서 요 3번 줄, 요 3번 줄 감기에 헷갈리지 마시고 가서 이렇게 줄이 만약 손이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줄, 2번 줄도 가서 이렇게 감겼습니다. 3번 줄도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감으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 감기면 기타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향은 아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소리가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감기도록 여러분들이 줄을 감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6번 줄, 5번 줄, 4번 줄은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3번, 1, 2, 3번 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기도록 아까 돌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타 줄 교체했습니다. 기타 줄 교체하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가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완전히 거지 같죠. 야, 진짜 뭐 이럴 때 여러분들이 뭐 이 자체로 뭐 지미 핸드릭스처럼 치고 싶다 하신 분들은 그냥 튜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튜너기를 이용해서 튜닝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 6번 줄을 예를 들면 튜닝을 딱 합니다. 튜닝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이 또 이 손끝니가 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자 잠시만요. 6번 줄이 손끝니가 날썽입니다. 6번 줄 임플란트가 시술이 잘 안 됐는지 날썽인데요. 일단 해서 다시 한번 자 6번 줄 여러분들이 튜너기를 이용해서 튜닝을 예를 들면 자 지금 뭔가 6번 줄 쪽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자, 6번 줄에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자 줄이 이 상태에서 좀 거지같이 이렇게 많이 있죠. 자, 이 상태를 그냥 두느냐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뭐 두 가지 뿐만 아니구나 많이 있을 수 있구나. 뭐 이 상태가 멋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상태에서 튜닝하고 쓰시면 되고요. 또 이 상태에서 뭐 니퍼나 배지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시면 이것은 뭔가
뭐 모양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을 만드시면 이렇게 또 홈을 원을 이용해서 자 이런 식으로 줄이 이런 식이 되도록 여섯 줄을 다 묶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뭐 이거 하는 방법까지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냥 끼면 됩니다. 원으로 만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개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쭉쭉 또 만들어 봅니다. 자. 자. 1번 줄도 만들고 2번 줄도 만들어 봅니다. 쭉쭉쭉쭉. 그리고 줄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또 뭐 크게 만드시면 돼요.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짜잔 이렇게 원들이 만들어졌죠. 뭐 이렇게 파마를 시켜줬습니다. 머리 파마가 잘 말렸는지 모르겠네요. 자 파마가 마치 뭐 머리 꼬고 다니는 여자 파마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뭐 정리를 하셔셨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릅니다. 리퍼로 뭐 이렇게 다니셔도 되고 저는 이제 머리를 짧게 칩니다. 거의 반상으로 자 기타 줄을 리퍼를 이용해서 탈카 잘라냈습니다. 자, 머리를 스포츠로 깎아줍니다. 몇 개 남지 않은 아까 머리숱이 없으신 분들은 아까우실 테지만 기타 줄 머리는 과감하게 잘라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타 줄 정리를 해줍니다. 머리숱을 쳐준다고 생각하시고 리퍼를 이용해서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퍼가 네 톡 소리가 안 나네요. 어 났다. 자 이렇게 해서 여섯 줄 모두 정리를 해줍니다. 아, 깔끔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타 줄을 여섯 줄을 마무리 정리까지 하는 법을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 기타 줄 한번 도전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타 줄을 갈아보는 또 그리고 꼭 성공하는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